팀이 3세트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과연 누가 승리하고 네.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서로 6승 4패, 6승 4패, 네. 4등, 5등 맞대 있다 보니까 그쵸. 이기는 팀이 밟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상대 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3경기. 전멸 하나 주고 오브젝트랑 채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내줄 수 있죠, 전멸을. 그렇죠. 네. 이게 스노우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피에로가 이전 경기 그래. 미안해. 예. 이번 경기 내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8번이었나요? 자, 포레스 대기 중. 순간적으로 이거는 뺨을 뺐거든요. 좀... 세주안이가 세주안이나 룰루가 그래도... 미드에 보인다면 네. 바로 다이브 하겠죠? 이거 3대 1 빙하 감옥. 이러면 반대로 제리는 근데 여기는요. 제리 일단 네, 잡았죠. 갔죠? 잡았죠. 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선취점이니까 100원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DRX 좀 근데 부터 방패를 네. 방패가 바로 앞에 있어서 많이 뜯기긴 하죠. 아, 이러면 네, 많이 뜯기가 이득이다. 많이 뜯깁니다. 네. 이러면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령을 전령 가까운 우리가 이득이다. DRX 네. 그렇죠. 그리고 제리는 곱게 죽었어요. 네. 전멸 안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스파크 돌진 정말 보는 입장에서 사기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스킬로 빠르게 라인 복귀 날라오죠? 예. 오, 그리고 또 아, 진짜 열받게 하네. 극찬 나오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좀 보내줘라 좀! 근데 이거 진짜 피에로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게임 잘하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얄밉게 하는 게 사실 그게 진짜 극찬이거든요, 게임 안에서는. 못 가요! 포탑 방패 역으로 하나만 뜯어도 기분 확 좋아지죠? 또 뜯깁니다, 또 뜯겨요! 자, 또 뜯겨요! 자! 하나만! 이번엔 전멸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주 궁도 없는 상태 아, 뜯었어요, 뜯었어요! 지금 세주 있거든요! 아, 야, 여기 아니, 잘못 뛰어왔는데! 아니, 이거는 스노볼 T1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50초 남았기 때문에 곧 등장합니다. 서로 밸류, 밸류가 좋은 조합간에는 또 용 스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용을 챙기러 가는 모습이죠. 본인들이 그려낸 그런 판을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귀한 타임을 한번 잡은 DRX고요. 달러가 클리어. 네. 드래곤 싸움에서 역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야장악 싸움인데 맞습니다. 지금 점을 T1 입장에서 봤을 때 몇 군데 찍어주긴 했지만 저건 곧 다 없어질 거거든요. 맞습니다. 전령으로 주도권 잡고 내려가면서 지우면 되거든요. 미드 압박 좀 세게 들어가서 내가 아직은? 빠르게 공성 성공 2차 박치기까지 아직은 탑을 밀고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하는 전령 거죠. 전령 두 방 아직은 사이드를 밀어 계속 그러고 있냐? PF 헤일 그래도 아직은 순간이동 내 포탑 먼저 깨 포탑 먼저 깼어요! 포탑 위험하죠? 포탑 위험하죠? 아니 이거는! 아니! T1 너무... 글쎄요! 왜 상황을 너무... 그러니까 좀 안일하게 받아들이나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보상을 확실히 챙겨간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체 3인방 전멸을 다 뽑았다고는 하지만 킬을 어쨌든 못 만들어냈다 보니까 예. T1도 그냥 잘... 수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활용해서 오브젝트에서 끌어들여서 교전을 만들어내야겠죠, DRX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이제 쐐기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면 진짜 2세트처럼 이상하게 역전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1세트처럼 요상한 흐름이 네. 나올 수 있어요. DRX가 1세트는 이겼습니다만 네. T1 입장에서는 우리도 아지를 가지고 있고 루시안도 노데스로 어느 정도 성장은 하고 있고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 거듭 생각해봐도 제리가 앞전멸까지 썼는데 킬을 못 낸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분명 투자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했다. 왜냐면 본인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여기서 거둬들이게 되나요? 전멸 업 타이밍 지금 타이밍을 잘 넘겨야 되는데 토스. 나를 근데 여기서 근데 제리를 데미지가 나오잖아요. 제리 데미지가 제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불가능. 제리를 잡기 잡았는데 이게 이제 빅토르가 진짜요. 네. 빅토르가 진짜요. 그리고 빅토르. 우물레이저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 잘했고 예. 네. 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빅토르도 있다. 뭐 저희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작은 쐐기 하나는 박았어요. DRX T1 입장에서는 지금 막기 힘들거든요, 바론을. 그래서 아까 빠진 빅토르의 전멸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2차 날아갔고 그리고 빅토르는 전멸이 빠진 상태지만 제리는 전멸이 조금 있으면 돌아요. 그리고 빅토르도 네. 초시계까지 들고 있습니다. 빙하가 봉이 한번
메가다를 채우고 그리고 루나미가 아무리 파괴력이 있는 조합이라고 해도 빅토르가 지금 이렇게 작은 빅토르가 레이저 한 번씩 긁는 거 그리고 스킬 사거리 이용해서 약간 농락하는 듯한 플레이를 하는 거 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아쉬움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루시아는 이런 식으로 앞대시를 오 그래도 크산테? 근데 크산테거든요. 크산테를 노리는 플레이가 맞나요? 첫번째 각이 되게 좋았어요. 단단해요. 탱커거든요. 빠져나오면서 각을 다시 잡았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안정감 있는 포션을 잡은 게 그렇죠.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DRX 진격합니다. 이제 게임을 여차하면 끝내보려고 하나요? 앞선 상황이 좀 큰데기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이가 전멸이 돌았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네. 억제까지 밀고 욕 먹고 탑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억제기, 두 번째 네. 억제기 날아갑니다. 와. 교훈을 받았거든요, 저번 경기에서. 네. 적극적으로 시야도 뚫어주고 있고. 이제 탑이에요. 네. 빅토르 전멸도 이제 9시 넘어가고 아. 있습니다. 전멸 다시 돌면 사실상 변수가 없다고 와, 봐야죠. 그리고 제리까지 초시계를 네. 지금 들고 왔거든요. 너네가 노릴 변수는 네. 우리 제리가. 딜러를 노리는 네.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시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용이에요. 제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기본 이속 증가 궁극기 썼을 때 폭발적인 이속 증가. 그렇죠. 진짜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네.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네. 진짜 미친 것처럼 날뛸 수 있거든요. 예. 어 뒤에 쥐텔 멀리 탔는데 앞이 뚫려요. 앞이 뚫려요. 지금 너무 먼가 앞이 뚫려요. 어 그래도 도리 명령 들어가자. 하지만 포레스 잡히고 넘겼다. 들어가자. 나리가 뭐 할 건데? 나리가 뭐 할 건데? 아니 본대가 비상. 아니 지금 제리 보세요. 지금 제리 탈이 뒤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왜 집이 뚝대밭에 돼 있는 거예요? 또 불났는데. 억제기 세 개 나갔습니다. 또 납치했어요. 또 납치했어요. 클리어. 적극세 클리어. 너 납치된 거야? 네. 여기서도 킬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태는 죽긴 했지만 뭐 예. 네. 대세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죠?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죠. 돌진. 상대 두 개째 날아갔고 이제는 남은 건 넥서스. DRX. DRX. 넥서스가 여기서 날아가면서 경기 끝. 제제 결국 이번 세트 DRX가 잡으면서 2대1로 7승째를 거둡니다. DRX 분명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결국 DRX가 2대1로 T1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중요한 경기에 승자가 됐습니다. 네. DRX가 경기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2세트 역전패는 좀 뼈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3세트도 만약에 내주면은 저는 디렉스 다시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세트 때 벤픽도 좋았고 예. 인게임 플레이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잘 수습했어요. 이 경기 정말 중요했습니다, 두 팀에게. 근데 DRX가 승리팀이 됐어요. 그리고 뭐 스토리라인을 좀 구성해보자면 2세트에 사실 피에로 선수 멘탈 많이 나갔었거든요. 맞습니다. 8데스였나요? 8데스, 9데스.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멘탈 네. 나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3세트 네. 스노우볼이 시작 누굽니까? 네. 피에로. 룰루. 룰루죠. 피에로. 저 빅토르 쓰다가 룰루로 바꿨습니다. 앞전맨. 공격적인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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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까먹을 수도 있었거든요. 피에로의 장면을 네. 30분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게임이 그렇죠. 예. 근데 피에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초석을 전멸 써주고 집가는 타이밍 한번 끊어주고 마나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의 그런 스매시 그리고 두 번째도 그땐 힐 쓰면서 빠르게 집 못 가게 만들어야지. 네. 네. 굉장히 그 룰루가 그래서 네. 스노우볼을 진짜 엄청 잘 굴렸어요. 네. 이런 게 진짜 스노우볼의 진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렇죠. 네. 서로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약간 그 약간의 차이가 스노우볼링을 한쪽으로 굴러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 DRX가 승리하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1라운드 때 패배 DRX가 서륙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언제나 물론 이제 1, 2라운드 둘 다 이기면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1승 1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1라운드 때 지고 2라운드 때 이기는 게 맞습니다. 나아요. 아, 그렇죠. 네. 보통 게임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 그렇죠. 거다. 그리고 2라운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더 크고 멘탈에도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2라운드 때 이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플레이오프가 가까워 올수록 네. 선수들의 부담감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반에 가서 그 다음 라운드에 가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DRX가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서 7승 4패 플러스 4점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상위권 경쟁에 또 풍덩! 오! 4위를? 7승 4패요? 예. 4위를 굳혔죠 지금? 7승 4패! 네. 느낌 있죠? 의미 있습니다. 네, TRX 1라운드 한 중반부까지만 해도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TRX 온라인 경기력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오프라인 경기에서 왜 이렇게 헤매지? 경기력 왜 이렇게 안 나와? 체급이 왜 이래? 많이 부족한데? 혹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르다. 네. 이번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TRX가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OG 선정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선정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 피에로 0-0-10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예. 맞습니다. 룰루가 원래 챔피언 자체가 어그로가 엄청 센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웃는 모습만 봐도 상대 입장에서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자, 소위 킹받죠. 예. 네. 대사도 그렇고 상대 약간 네. 약올리는 듯한 스킬이 엄청 많은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룰루의 기동성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활용해서 상대 귀환을 여러 번 끊는 장면이 나왔고 그게 스노우볼의 시초가 됐습니다. 네. 0-0-10이라니 아니 이보다 더 완벽한 KDA가 있습니까? 그리고 채팅창에는 그런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이전 세트 카르마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트 때 그렇게 많이 흔들렸으면 평정심이 좀 흔들릴만도 하고 멘탈이 나갈만도 한데 룰루로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피에로 진짜 너무 잘한 겁니다. 이 세트에서의 데스가 지금 어시스로 전부 변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3세트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POG까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오라 죽은 거다? 예. 이런 말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킬 참여도 100%. 100%. 아주 인상적인! 0PM도 107! 와, 킬 없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맞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깔끔하고 퍼펙트. 인상적인 모습을 네. 보여준 피에로 선수가 오늘 3세트 POG 선정이 되면서 인터뷰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또 OK 누나죠. 김호경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